게임 TV. 자, LCS NA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진행 맡은 정지로입니다. 도움 말씀하는 임시안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아, 반갑습니다. 실례 묻게 하는 게 아니죠. 아, 네. 임시안에서. 아, 안녕하세요. 네. 얘네들은 왜 이렇게 새벽에 게임을 하고 그래요? 네. 새벽 4시에 참 부지런한 친구들이야. 네, 맞아요. 아, 맞아요. 그렇습니다. 축구도 그렇고. 그러니까. 새벽에 게임을 하는지. 네네. 진짜 부지런합니다. 자, NCS NA 1회차가 오늘 아침에 있었던 경기 결과 먼저 살펴보고 순위 그리고 오늘의 매치업 그리고 1경기 라인업까지 쭉 한번 화면으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임모탈스 대 NRG 스포츠. NRG는 뭐 그냥 동네 북입니다. 네. 괜찮아요. 뭐 사실 NRG가 이렇게 성적이 안 좋긴 한데 아래쪽에도 팀들이 많기 때문에. 아, 그래서 이제 갱맘은 질겜의 마인드로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 생각이 드네요. 갱맘이라면 아마 지금 이미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을까. 갱맘 선수가 사실 마음이 되게 유하긴 하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스프링 때 NRG로 갔을 때도 서머까지 내다보고 네, 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서머에서 진정한 질겜을 할 수 있게 되는 네,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자, 에코폭스 대 TSM. 에코폭스 1세트를 잡아냈네요. 와, 이거는 TSM 입장에서는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었습니다만 역시나 지금 TSM 제 기억으로는 그 아마 에이펙스랑 경기를 했을 겁니다. 자, 랭킹입니다. TSM 14승 무패 1위 임모탈스, 리퀴드, C9, 팀 MB, CLG, 에이펙스, NRG 스포츠, 피닉스 1, 에코폭스 순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두 경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CLG 대 팀 리퀴드, 그리고 TSM 대 피닉스 1. 네, TSM의 경기는 이제 오늘 지금 이제 중계가 될 거고요. 어제 한 경기는 아마 이제 에코폭스 대 에이펙스 잠깐 출력 오류가 있었네요. 아, 그런가요? 네, 에이펙스랑 이제 첫 경기에서는 그 에코폭스가 그 이런 프로겐과 키스 선수의 캐리가 한번 나와서 이기긴 했는데 이어지는 경기는 이제 깔끔하게 또 그러네요. 자, CLG 대 리퀴드입니다. 다르시안 뭐라고 읽어야 되나요? 네, 엑스미디입니다. 엑스미디 후히, 스틱세이, 아프로무 그리고 롤로, 다르도치 네, 다르도 네. 페닉스, 하비, 매트. 아무래도 지금 양 팀이 약간 좀 입장이 애매한 팀들이긴 해요. 서로 네. 둘 모두요. 일단은 리퀴드 같은 경우에도 피글레 선수가 이제 굉장히 넘어가면서 이제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페비 선수로 교체가 되고 난 이후에 성적이 조금 좋긴 했거든요. 네네. 실제로도. 그런데 잠깐 이제 또 경기력이 조금 약화된 모습이 분명히 보인 부분이 있고 네. CLG 같은 경우에도 사실 MSI 때 받았던 기대감들. 한국에서도 이제 그 CLG를 보고 정말 이제 이건 드디어 완성된 북미 팀이다. 마침내 북미의 스타일. 그러니까 사실 중국의 스타일 하면은 막 엄청 한타를 잘한다. 뭐 유럽 스타일 하면은 뭐 국제대회만 나오면 진다.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었잖아요. 뭐 한국 스타일 하면 이제 정말 뭐 체계적인 운영 모든 면에서 이제 최고의 그런 승리 조건의 길을 딱 찾아나간 딱딱딱 맞아떨어지는 네. 플레이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 북미의 같은 경우는 스타일을 찾으라 그러면 사실 좀 뒤죽박죽이 많았어요. 뭐 팀파이트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개인전을 엄청 뛰어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북미잼이라는 EU잼보다는 북미잼이라는 얘기가 더 많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사실 그래서 이제 CLG를 보고 완성된 북미 팀이다라는 평가들이 많았는데 거기 그때 받았던 평가만큼의 지금 경기력이 올라온 건 아닌데요. CLG가 분명히 지금 안 좋은 성적을 이제 시즌 초반에 보여줬던 점을 생각해 보면은 일단 지금은 기량이 올라오긴 올라왔어요. 공동 5위란 말이에요. 공동 5위 7승 7패. CLG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원딜 러를 버리면서 TSM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TSM 가격 왜 잘하지? 근데
한 시즌 전에는요. 네. TSM으로 갔기 때문에 CLG가 잘했어요. 그러니까 LOL은 재평가의 장이에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MSI 때는 저도 솔직히 이게 W립 나가고 나니까 팀이 잘하구나. 네. 이 생각을 했거든요. 네, 네. 근데 이렇게 일이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원래 일이 이렇게 되면은 바로바로 이제 우디르처럼 자세를 바꿔 바로바로 의견을 좀 바꿔 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자, 전통의 강호 CLG 그리고 팀 리퀴드의 경기. 팀 리퀴드는 사실 한국 선수가 이제 활약을 좀 하면서 관심이 좀 있었는데 그 선수가 이제 다른 팀으로 이적을 했고 그럼 좀 좋은 성적을 거두나 싶었는데 지금 거두고 있네요. 네, 거두고 있습니다. 13이네요, 팀 리퀴드가. 네, 그렇습니다. 이적은 아니고요. 2부 리그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팀의 2부 리그 팀으로.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와, 그렇습니다. 놀라운 사실. 정말 놀라운 사실. 자, 첫 번째 경기 CLG 대 팀 리퀴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세를 부르고 있는 다르독 선수죠? 네. 다르독. 약간 리퀴드의 강세가 된 그런 이제 흐름에도 좀 이런 다르독 선수라는 정글러가 점점 완성되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이라고도 생각이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도 이제 정글러를 다르독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실제로도 이제 선수가 물러나기도 했고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리퀴드의 힘은 결국 이제 정글러 쪽에서 조금 힘을 많이 써준다. 라는 부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어쨌든 팀 리퀴드가 CLG보다는 높은 순위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예. CLG가 공동 7승 7패로 공동 5위, 리퀴드는 8승 5패, 8승 6패. 네. 8승 6패로 3위, 공동 3위에 C9과 함께 공동 3위에 지금 마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승리를 하게 되면 만약에 CLG가 이기게 되면 8승 7패로 동률이 되네요. 그러니까 CLG는 지금 좀 안 좋다 안 좋다 하는 와중에도 나라까지 간다는 느낌보다는 중간중간에 막 하위권 팀들을 잡아먹고 엎치락 뒤치락 하고 또 위쪽 팀들한테도 1승은 하고 진다던가 이런 식으로 조금 올라오는 느낌이 들면서 중위권에 슬슬 좀 복귀가 되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LCS, NA, 북미 쪽을 보면 밑에 확실한 보약들이 그쵸. NRG, 피닉스원, 에코폭스 이 세 팀이 확실하게 이제 좀 승을 좀 제공을 해주고 있다. 그렇죠. 네. 확실한 건 에코폭스만한 보약은 또 없어요. 네. 피닉스원이 사실은 초반에 그랬더니 3승이나 했어요. 피닉스원이. 피닉스원은 약간 좀 보약은 보약인데 되게 그래도 기가 센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물고기를 낚는데 물고기인데 막 파닥파닥 거리는 게 진짜 낚싯바늘 몇 번 부러뜨릴 수 있는 그런 물고기예요. 근데 피닉스원은 진짜 그냥 부드럽게 쓱 잡혀 올라오는 에코폭스. 야, 예, 에코폭스는 부드럽게 싹 딸려오는 그냥 장어 같은 느낌이라 네. 보약은 네. 보약이죠. 예. 네. NRG도 어쩌다 보니 계속해서 지금 지고 있습니다. 4승 11패. 이렇게 지금 8, 9, 12가 확실히 좀 에이펙스는 6승을 거뒀네요. 네. 예. 에이펙스의 경우에도 이제 뭐 시즌 초반에는 조금 5승인지 6승인지 잘 모르겠네. 6승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출력이 좀 맞습니다. 흐르게 돼서. 네. 자, 양팀의 밴픽 들어갑니다. 쉔벤 들어갑니다. 바로 CLG는 첫 번째 밴 쉔으로 시작을 하네요. 다르샨 선수의 스타일상 이런 쉔 같은 카드를 썩 좋아할 리도 없고 말자벤이 나왔는데 말자벤이 8.6%예요 밴율이. 그렇죠. 그 최근에 리메이크 되고 난 바로 직후에는 주목도가 네. 좀 낮았는데 지금 이제 미드로 여러 번 써보고 나니까 이건 아예 뭐 갱킹도 안 되고 그렇다고 라인전을 1대1로 이길 수 있는 픽도 없다 라는 의견들이 많아서 실제로 뭐 밴, 이유도 그랬고요. 소라카 밴, 소라카가 10.3%의 밴율. 확실히 이 대륙별로 밴 어떤 그런 색깔이 좀 달라요. 그렇죠. 독특할 네. 만한 카드가 있죠. 그러니까 EU 같은 경우에는 올라표가 있고 NA 같은 경우에도 아프르모라던가 이런 뭐 아드리안 같은 아시 가문들이 소라카를 되게 잘 다루거든요. 렉사이 밴.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쪽에 북미 쪽에서 누누가 한창 계속 밴이 되는 뭐 이런 시절도 있었고 네. 한국에서는 아무도 쓰지 않아 잭스 밴. 잭스도 이쪽은 또 되게 잘 쓰거든요. 네. 그 대륙별로 확실히 좀 색깔이 좀 있기 때문에 블라드미르를 바로 미련 없이
예, 선픽을 하네요. CLG 이렇게 되면은 니달리와 카르마가 열려 있는데 만약에 다르덕 선수가 좀 강하게 치고 나가는 점블링을 또 종종 고를 때가 있어서 네. 이런 쪽에 힘을 실고 싶다면은 뭐 상대 픽과는 관계없이 니달리를 할 수 있다고도 생각은 되네요. 자, 마오카이를 선택하려고 했으나 바로 11위 카르마. 일단은 바텀 조합 먼저. 네. 카르마는 미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또 이 대륙별 색깔에 따라서 미드 카르마가 나올지 아니 미드 잘 안 나오는지 이것도 정확하게 몰라서. 일단은 뭐 카르마는 미드 서포 둘 다 되는 챔피언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이렇게 뭐 이런 바텀 조합을 가져왔을 때도 만약에 상대에게 넘겨졌을 때 이런 블라디미르 같은 챔피언들의 단점, 그러니까 기동력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이런 11이나 카르마 픽이 많이 해결해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주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자, 앨리스 엑스미리 앨리스를 가져온다면 뭐 그라가스도 살아있기 때문에 렉사이가 밴된 상황에서는 앨리스를 먼저 가져가진 않았고 CLG 입장에서도 그냥 여기서 네, 저렇게 원딜이랑 정글을 그냥 같이 뽑아버리고 탑쪽이라던가 혹은 뭐 변수를 만들 수 있는 서포터 픽, 그러니까 아프로모의 서포터 픽 같은 거는 일단 최대한 조금은 방어적으로 숨겨두고 가는 게 베스트인 것 같네요. 자, 상대가 보여주는 픽들을 따라가면서 역시 렉세가 밴든 상황에서 앨리스 뺏기고 나면 남은 카드는 지금은 떠오르는 카드 그라가스입니다. 정글 그리고 블라드비르 나오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카시오페아 소나. 소나가 어제 EU 경기에서도 나온 적이 있고요. 네. 물론 이제 뭐 결과물이 썩 좋진 않았는데 네. 티모 탑 티모 나올 수도 있죠. 괜찮은 카드일 수도 있으니까요. 아니면 뭐 워윅도 야성적인 매력에 한번. 사실 뭐 스틱세이 선수는 항상 저렇게 토템으로 좀 워윅을 올려놓는 느낌이에요. 네. 여기서 CLG 스타일이면 결국 이렐리아나 나르를 뽑아버리고 나르 강한 탑을 가는 게 네. 나르 바드 이쪽 스타일은 이런 느낌이죠. 조합이 짜임새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애쉬 바드가 원거리 니에 시팅을 걸면서 카시오페아의 움직임을 조금 많이 봉쇄를 하고 그 힘을 이용해서 앨리스의 고치 같은 스킬들 연계라던가 혹은 뭐 바드 궁 이후에 혈사병 연계 이런 식의 이제 큰 그림을 좀 그려보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나르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다르샨 선수가 이제 이렐리아처럼 조금 이렇게 좀 더 현란한 챔피언들을 분명히 선호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일단 팀 칼라 자체가 일단 지금 조합에서는 안쪽으로 같이 확 하고 파고 들어가는 픽이 필요하다기보다는 그래도 앞쪽에서 조금은 버텨줄 수 있는 픽이 있으면은 블라디와 앨리스의 그런 공격력으로 마무리하는 구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나르라는 픽이 나온 것 같네요. 또 바드 픽의 의미는 요즘 이제 카르마 서포터가 나왔을 때 만약에 말라인전이 일어난다 이런 구도가 나오면은 카르마 서포터가 대부분의 그런 서포터들과의 싸움에서는 이긴다고 하는데 바드로 맞상대할 경우는 5대5 정도가 가능하거든요. 하기에 네. 따라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세심하게 고려를 해서 아프로몬 선수의 또 항상 명품 소리를 들었던 바드 픽이 나온 것 같고 네 로코도코 선수는 코치는 언제나 좀 밝아 보이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첫 번째 경기 3전 2선승제로 펼쳐지는 경기 오늘 두 개 매치 준비되어 있습니다. CLG 대 리퀴드 그리고 TSM 대 피닉스 원의 경기 준비되어 있는데 네, 첫 번째 경기 CLG 대 리퀴드 첫 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3전 2선승제예요. LCS EU는 네, 2전제 우승부가 있네요. 새벽에도 관중들이 굉장히 많은 관중들이 운집해 있습니다. 굉장히 부지런한 새벽이라 좀 어둡네요. 네, 딱 동트는 어떤 그런 딱 그 아, 전 동트, 색깔이네요. 동틀 때 정말 좋아해요. 그때 게임하고 있으면은 진짜 네. 운치 있습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CLG 대 팀 리퀴드. 서로가 조합을 이렇게 딱 놓고 보면 LCK와 별반 차이는 없어요 지금. 그렇죠. LCK와 조합에 지금 일단 이 게임은 크게 차이가 없긴 하죠. 네네. 아무래도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이런 양쪽이 미드 쪽이 힘이 강한 부분이 있고 또 이렐리아 대 나르 구도에서 항상 나오는 건데 사실 이론적으로는 이런 솔로 랭크 내용들을 보면은 이렐리아가 정말 이제 뭐 라인전도 강하게 이끌어 나가고 이런
그쪽에 이런 리렐리아가 있는 사이드라인 쪽에 힘이 강해지면서 전령 버프를 넘겨받았을 때 나르를 좀 잡아먹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또 대회를 보면은 이런 프로 선수들의 경기를 보면 분명히 잡아먹기 때문에 나르가 방어적으로 하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일반적인 나르 픽을 했을 때 그런 이제 라인 전원을 압도하는 모습이 조금 안 나오긴 하는데 동시에 그러면서 방어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렐리아 특유의 그 상대 라이너들 잡아먹고 크는 구도가 안 나오는 경우들도 많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약간의 변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다르샤 선수가 너무 공격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의외로 이렐리아에게 기회가 나올 수도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인 이제 그런 대부분의 탑솔러들처럼 아 이거 나 상성 안 맞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차라리 방어적으로 할래. 상성이 안 맞으니까 정글러 불러서 할래. 이게 아니라 다르샤 선수는 상성이 안 맞아? 그러면은 그냥 내가 컨트롤 어떻게 해보지 뭐 이러면서 그냥 들이대는 스타일이거든요. 이게 물론 장점이 될 때도 있고 단점이 될 때도 있는데 일단 이 경기에 한해서는 상대 정글 그라가스라는 든든한 CC도 있고 이릴리아 쪽이 크는 변수가 될 수도 있다고는 생각이 되네요. 자 어쨌든 한번 노려봤는데 꼼꼼하게 한번 스킬을 뿌려봐서 당하진 않았어요. 저쪽에서도 사실은 그 레드 진영일 때도 두꺼비를 먹고 시작을 하는데 그걸 한번 노려봤어 안 먹고 그렇죠. 저렇게 매복을 해서 이제 카르마 같은 경우에는 만트라 영혼의 불꽃 연계를 1레벨에 꽝 하고 맞춰버리면 진짜 대부분의 바텀라이너들은 박살이 나거든요. 최소 집에 갔다 와야 되는. 근데 이제 또 요즘은 또 그걸 너무 많이 써먹었어요. 네. 많은 선수들이. 그래서 이렇게 다들 체크를 해보고 가죠. 뭐 저는 라인스왑 구도가 아니라서 정말 좋네요. 네. 일단은 나르데 이렐리아의 대결이 전 좀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라인스왑이 나오면은 사실 그 대결을 구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일단 넘어서 쭉 둘러가는 거죠. 엑스민들 일단 머리 잘 썼는데요. 자 앨리스의 자 바드가 날아가고 맷 자 탈진 자 고치 아, 고치 아끼고 있어요. 고치가, 아끼고 있어요. 레드 고치고요. 전멸 고치. 전멸 고치. 이거는 킬 나왔죠. 그 깔끔하게 근데 미드 솔킬. 미드 솔킬. 미드 솔킬이 방금 퍼스트 블러드 아니었나요? 네. 자 이러면은 동선을 잘 잡긴 했는데 결국 잡은 건 서포터고 미드 솔킬 쪽이 의미가 좀 더 크죠? 블라디미르가 카시오페아에게 이 레벨에 죽어야 될 이유가 있긴 하죠. 네. 아무 있을 수는 있는데 네, 얻어왔다 보면 피운덕이 쓰기 전에 3레벨 찍었는데 이게 미리 체력 관리가 일단 안 돼 있었고 여기서 냉독 폭발 맞으면서 아니 피웅덩이 이거는 웅덩이를 안 찍었나요? 와 자 그리고 여기 바텀 이거 터졌는데 이거는 그라가스 배치기 최대한 막아주지만 이거는 정말 나왔죠. 배치기 스틱세이 안녕. 야 이것도 일부러 원딜에게 먹이려고 페비에게 먹이려고 정말 탑도요 지금 잠깐 이기는 모습이 나왔는데 실제로 CS를 보면 오히려 압박을 받고 있는 건 그러니까 압박을 느끼고 있는 건 나르예요. 후히 전멸까지 쓰고 죽는 굉장히 좀 추한 모습. 네. 뭐 유치하다 안 썼으니까요. 그나마 다행인가요? 자, 함정. 예, 워드로 확인했죠. 여기서 매지컬 전위로 한번 열어보려나요? 매지컬! 따당! 자, 또 한 번. 자. 자, 하나. 자, 이것도 둘. 사실은 맷 선수가 아무리 이렇게 스킬을 피해봐야. 그렇죠. 바텀이 진짜 초격전지인데요? 핫플레이스. 자, 이러면은. 다시 CLG가 이득이에요. 이번에도 애쉬가 킬을 먹었고 라인 면에서도 분명히 뭐 지금 시위드가 직정비하는 선택을 하면서 라인에 좀 놓치는 게 제법 생겼거든요. 네. 애쉬 쪽이 CS는 훨씬 높아질 거고요. 자, 앨리스가 지금 활약이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다르도 또 좋은 모습, 괜찮은 날카로운 갱킹 한번 보여주면서 했는데 앨리스는 바텀을 두 번을 후벼 팠는데 이럴 때가 양쪽 정글러들이 이쪽에서 정글러 중에서 지는 쪽이 되게 억울해요. 나도 잘했는데 맞죠? 우리 팀이 너무 잘 당해주거든요. 나도 잘하고 쟤도 잘했는데 맞습니다.
자, 와드 지우는 거 정말 사랑하는. 그렇죠. 전통적인 네. 와드 숭배 문화. 와드 지우는 거 정말 좋아해요. 정말 좋아해요. 어, 방금 그라가스 위치가 들켰죠? 자, 미드를 한번 쳐다봅니다. 그리고 탑은 이렐리안의 집을 간 상황이고요. 일단 뭐 킬이 미드에서 솔로 킬이 나오긴 했는데 CS 변에 있어서는 우위 선수가 그렇게까지 뒤처지는 게 아니라서 아까 전에 솔로 킬이 뭐 카쇼페아 개인의 성장에서는 영향이 크겠지만 블라디미르의 성장에는 그렇게까지 영향을 줬다고 생각은 되지 않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바텀 쪽에서 분명히 이득을 좀 더 봤으니까 후위 선수가 조금만 이제 침착하게 플레이를 해준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네. 또 미드는 이상의 개입이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 좀 더 안정화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 라로 선수도 그래도 전령 있는 데까지 와드를 꽂아서 앨리스가 집에 가는 것까지 눈으로 확인했어요. 이거는 사실은 좀 의미가 있죠. 그렇죠. 동선을 파악한 네. 건 분명히 의미가 있죠. 집에 갔다. 나는 것까지도 이제 전체 팀원에게 정보를 전달해 줬기 때문에 그리고 이렐리아 입장에서는 전령 버프를 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지금 현존 나오는 모든 탑솔로 중에서 전령 버프 영향을 제일 많이 받거든요. 이렐리아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이제 이렐리아를 우리가 픽했는데 못 먹는 상황 이런 상황들이 나오거나 혹은 뭐 이렐리아를 픽했는데 상대가 먼저 먹어버리는 상황이 나오면은 분명 이렐리아 입장에서는 전령 버프라는 거는 정말 미드라이너의 블루급으로 중요한 변수 카드라 신경이 좀 많이 쓰일 수밖에 없어요. 나르는 네, 누비 수정 체력템 두 개를 가져가면서 수비적인 템트리를 갑니다. 이거 칼날세도로 쓰려고 들어오면 한번 뭔가 이거 고치 맞았어 맞았어 맞았는데 벽궁 자, 벽궁 자 그리고 초월의 걸릴 때 체력 채우고요 딜 마무리가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가능한가요? 안 되네요. 예. 안 돼요. 아 이 약간 순서 바뀌었죠. 예. 이게 개인의 스킬샷을 믿고 한번 우지끈으로 스턴을 걸고 벽궁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됐죠? 아 스킬 순서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초월의 검도 뒤쪽에 다 맞추면서 체력을 잘 채웠고 굉장히 이득 봤어요. 상대 정글 한 타임 버리기 하기도 했고 이렐리아가 이득을 많이 봤죠. 그 사이에 또 그라가스는 아래쪽 정글로 들어가서 시야를 먹어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건 약간 다르시안의 자 피웅덩이 피웅덩이 없어 없어 맞았어요. 없어요 없어요 피웅덩이 아, 날아가면서 아이고 이거는 날아가면서 그대로 얼어버렸습니다. 네. 아 그리고 저는 아래쪽에 아까 그 아프로모 선수의 바드가 아군 레드 정글 쪽을 체크하면서 그라가스의 동선을 봤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민맵 상으로 봤을 때요 미드에서 저런 걸 보면 아마 안 보였나 봐요. 자 이거 아이고 자 도끼의 늪 때문에 이동기 못 썼고 이거는 죽어요. 아 골렘들에게 마무리. 레드가 블루가 페닉스 선수에게 모두 있습니다. 3킬이 들어갔습니다. 예, 네, 벌써 카쇼페아가 2킬 추가로 먹고 그러니까 이 이전에 아마 바드가 그라가스를 봤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거를 각을 준거 보면은 못 봤나봐요. 아까 레드 정글에서 그라가스의 위치를 사실 봤다면은 이제 저렇게 미드 쪽에 콜이 되고 미드라이너가 이제 아군 레드 정글 쪽으로 무빙할 이유가 없었겠죠. 보이 선수 어쨌든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아 보입니다. 솔킬부터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플레이고 3레벨 솔킬은 조금 아쉽긴 하죠. 조금이 아쉽나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이제 조금이라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하세요. 뭐 유하게, 얘네들 유하게 얘네들하고 우리랑 뭐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닌데 아니 뭐 친한 사이가 아니라고 이렇게 예, 그렇게 해버리면 어떡해요? 아니죠. 3레벨에 블라디미르가 카시오페아한테 죽었으면 이거는 그냥 아 근데 직접 랭크 게임 하실 때는 잘 당하시잖아요. 프로 게이머잖아요. 프로잖아요 프로. 아니 나름대로 경력이라던가 게임 횟수에서는 프로 게이머한테 안 밀리시잖아요. 물론 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오 스턴! 자 이거 자 공격까지? 탈진!
하드 조금 딜이 모자라나요? 전멸! 와, 자, 탑에서 안 들어주네요. 자, 그런데 블라디, 타워 올리고, 타워 올리고, 블라디, 전멸까지 뽑아요. 일단 혈소병 없어요. 근데 앨리스 뒤에 있고요. 앨리스까지! 야, 역시 CLG 바텀. 앞프로무. 와. 괜히 갓프로무라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니죠. 이쪽도, 아, 그러면은 바텀 쪽에 우리 두 명 모였다. 그러니까, 이거는 얘네가 나 말고 올 데가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당해버렸어요. 아이고. 자, 메가 나르! 하나, 둘, 우지끈! 전멸이 아직 없거든요. 뽕! 네, 솔로킬. 네. 생각은 잘했는데. 그쵸, 생각은 잘했는데. 네. 이거는 다르샤니 못한 거. 못한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올 타이밍이란 걸 다 알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못한 거보다는 그라가스가 좀 더 날카로웠죠. 네, 네, 그냥 운이 날카로... 없었죠. 여기서는 잡고, 진짜 좋은 그림이 나왔습니다. 파워도 잘 어울렸고, 잘 어울렸고 전멸까지 뽑았고 거기다가 앨리스의 합류까지. 사실 게임이 이쪽에서 뭐 이렇게 연계되는 게 없으면 후기 선수가 미드에 계속 묶여 있고 또 계속 위협을 받을 거라 되게 재미없었을 거예요. 근데 어찌됐건 블라디미르가 미드에서 CS2가 밀리는 와중에도 또 킬을 먹으면서 그나마 좀 따라가는 시기 구도를 또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그림이 결과물이 나왔고, 특히나 애쉬가 지금은 뭐 이렇게 킬을 먹는다고 해서 카쇼페아 같은 챔피언이 킬을 왕창 먹었을 때 또 지금 경기 흐름상 이렐리아라던가 그라가스가 되게 무난하게 성장을 해주고 있고, 이런 흐름 속에서 애쉬가 좀 힘을 쓴다고는 생각을 하기가 많이 힘든데요. 이러나 저러나 킬이 나왔다는 걸 좀 좋게 생각을 해야겠죠. 지금 실제로도 탑쪽도 나르가 뭐 이렐리아와의 구도상 역시나 악당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좀 버리는 CS. 다르샤 선수가 본인의 평소 그런 지나치게 과감한 스타일을 좀 버리고 조금 방어적으로 하면서 버리는 CS가 많았기 때문에 이렐리아도 정말 잘 크고 있었고, 그래서 더더욱 바텀 쪽에서 뭔가 해주는 게 필요했어요. 자, 어쨌든 CLG는 바텀에서 기분은 내긴 합니다만 다르독 선수가 정글의 시앗 계속해서 장악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상황에서 탑 쪽에서 나라면서 잡아주기도 하고, 한쪽으로 좀 기분이 매우 나빠질 수 있었던 상황은 전멸이 이번에 있긴 한데 균형의 격 스턴 들어갔고요. 자, 메가나르 전멸. 술통 이것까지는 안 되죠. 네. 그래도 압박을 해주면서 바텀 쪽이 꼬이니까 다르독 선수는 탑 쪽 위주로 좀 케어해주는 느낌인데요. 와, 스픽세이. CLG의 바텀은 역시 훌륭합니다. 네, 강력하네요. 근데 이 무게감은 조금 고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경기에서 지금 경기 댐픽 조합을 봤을 때 이런 조합상의 장점을 좀 따져보면은 애쉬가 캐리하는 타이밍이 나올 시기가 애쉬가 아무리 분발을 해도 조금 많이 늦거든요. 이렇게 잘 큰다고 해도 그 부분은 좀 걱정되는 부분이긴 해요. 그라가스와 카시오페아 그리고 이렐리아의 존재 때문에 애쉬라는 픽이 이렇게 킬을 먹어도 당장 이제 이런 라인전 구도가 길게 형성되어버린 바텀에서 힘을 쓰겠지만, 막상 또 대치전 구도라던가 한타 구도가 딱 나가게 됐을 때 애쉬라는 챔피언이 먼저 마법 수정 화살로 교전 개시를 해주는 게 아니라면은 애쉬가 딜적인 측면으로 승부를 보는 데에는 많은 좀 부담감이 따를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다르독 선수가 굉장히 분전해주고, 자, 나르가 여기서 협곡 전령 먹는 거 방해해준 플레이도 좋았네요. 네, 잘했어요. 사실 다르독 선수는 오늘 경기 스타일이 좀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면으로 좀 변하는지. 평소에는 좀 지나치게 공격적인 면도 있었고, 그래서 단점이 끄트머리에 살짝 걸렸네요. 이것도 연계를 정말 잘했죠. 네. 그런 스타일을 좀 버리고 지금은 계속 방어적으로 해주고 있거든요. 아까 전에 이제 그레가스에게 솔로킬이 한번 나온 것도 사실 좀 많이 운이 없었던 거지, 실제로 선수의 판단력은 정확했어요. 그렇죠. 이거 이쪽으로 우리 쪽에서 바텀의 멤버들 다 보여줘 버렸다.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향후 한 10초 20초 내로 나한테 다이브가 오겠구나.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10초 20초가 아니라 그냥 바로 지금 오는 길이었을 뿐인 거지. 그렇죠. 그런데 그 나르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레가스 다르독 선수가 좀 더 빠르게 판단하고 빠르게 움직였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자, 지미를 쓰고. 아, 이거 죽었죠. 힐미키드. 힐미키드도 이거 판단 잘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손해를 보고 있는 이유는 바텀 쪽이 2대2 교전이 일어나고 있는 긴 라인전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뭉쳐서 대치전 구도 싸움 이런 걸 해버리면은 애쉬가 활약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죠. 순간적으로 힘을 강하게 확 줘버리면서 이렇게 그라가스 같은 챔피언들, 이렐리아 같은 챔피언들이 돌진하면서 힘 써버리면 방금처럼 또 끊어먹기도 훨씬 더 쉽고. 네.
애쉬가 지금 이 경기에서 킬을 제일 킬 스코어와 이런 어시스트도 제일 좋긴 한데 힘을 쓰려면은 진짜 스틱스의 선수가 정말 흔히 말하는 그 젖먹던 힘까지 다 한다 그런 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애쉬가 캐리하기에는 너무 힘든 게임입니다. 조합상도 그렇고 또 방금도 예 카쇼페아가 킬 먹으면서 벌써 4킬째예요. 카시오페아가 잘 성장을 하고 있고 이쪽은 역으로 어쨌든 나르를 조금 압박하는 데 성공을 했고 이릴리아가 조금 해줘야 되네요. 카시오페아와 이릴리아가 바텀 CLG 미드 탑 팀 리퀴드 뭐 이 정도로 힘의 균형이 좀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릴리아가 이거 여차하면 뒤에 넘어올 수 있거든요. CLG가 지금 저 핑크화를 발견을 못해서 근데 그냥 빠지네요. CLG 일단은 탑 1차 타워를 미는데 에너지를 더 쏟기보다는 이거 CLG가 만약에 빠지는 척하다가 안 사고 날 수도 있어요. 네, 빠지는 척하다가 안 빠졌죠. 그러니까 낚시하는 건데 이거 오 지금 냄새 난다라는 건가요? 이쪽도 조심은 하고 있어요. 네 냄새가 나는데 워낙에 지금 자 위에 저거 시도하면 이릴리아가 넘어오는데 일단 한 번 더 야 참자 이거 뭔가 이상하다 이거 에이. 뭔가 이상하다 그레가스랑 카시가 다 오는 거는 이거 뭔가 이상하다 뭔가 선수가... 잘못됐다 네 아, 아니죠 지금 보시면 시야 작업을 워낙 잘해놔서 와 이거는 자 애쉬가 물렸어요 짧은 애쉬 애쉬가 힘을 쓰기 힘든 게임이죠. 노출이 되면은 다르독 선수의 판단과 너무 좋은데요. 다르독이 진짜 오늘 뭐 양쪽 정글러들이 둘 다 날아다니긴 했지만 다르독 쪽이 역시나 그라가스라는 챔피언은 CC가 앨리스보다는 훨씬 많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걸 하는 느낌이네요. 뭐 초반에 포인트는 눈에 보이는 포인트는 앨리스가 더 많이 가져갔습니다. 네, 눈에 보이는 포인트는 엑스미디 선수가 좀 더 많이 가져갔는데 그 포인트를 가져갈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자도 와드 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르독 선수가 워낙 꼼꼼하게 잘 해놨어요. 자 얼려주고 메가 나르 밀어놓고 자 이거 빨리 잡아야 돼 못 잡나요 이거는 역으로 이제는 역풍이 오죠. 전멸 뽑았 이게 제 생각에는 메가나르가 되는 바람에 못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 나르로 슝슝 막 부메랑 던지면서 빠르게 마무리한 거였으면 좀 달랐을 것 같은데 뭐 나르 변신이야 선수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네. 스킬을 안 쓸 순 없잖아요. 분노가 다 찼는데 이걸 또 살아가네요. 후이 선수 성장 일단 CLG는 아까 탑쪽에서 애쉬가 한번 흥기면서 조금 흐름이 꼬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CLG가 그래도 좋은 모습이 나왔던 이유는 바드랑 애쉬가 쉬지 않고 활동해주는 거에 있었는데 결국 네. 바드랑 애쉬라는 챔피언이 지금 뭐 그라가스, 이렐리아, 그리고 카시오페아 이런 챔피언들과의 교전이 일어났을 때는 막상 또 약하거든요. 카르마 11을 상대로야 뭐 유리한 점이 나온다곤 하나 네. 그래서 그렇게 미드 쪽에 합류를 해서 팀리퀴드가 먼저 미드라인 깨는 판단을 하고 미드 쪽에 힘을 쭉 빼버린 다음에 사이드라인 쪽에서 그렇게 끊어먹는 움직임이 나오니까 오히려 CLG 쪽이 이제는 끊어먹는 시도를 좀 활발하게 할 수 없는 입장이 돼버렸어요. 자 라인전 구도 상황에서는 앨리스가 일단은 그 라이너들에게 실증의 포인트를 가져다 주는 역할을 하다가 라인전 구도가 이제 끝난 상황에서 앨리스가 뭔가 지금 걔 좀 휴업 중이에요. 지금 사실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거든요. 네. 나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입장은 또 이렐리아가 전략버프까지 먹었으니까 아까처럼 이제 아군 불러서 뭔가 하는 거 아니면은 나르 입장에서도 솔로 그러니까 혼자서 뭔가 하는 거는 쉽게 그릴 수가 없는 구도고 앨리스의 입장도 동일해요. 미드 같은 걸 판다고 해도 이제 와서 정화 있는 카쇼페한테 거꾸로 나갈 가능성이 크고 그럼 결국 사이드 쪽에서 바드나 애쉬 움직임에 편승을 해야 되는데 그쪽도 한번 죽으면서 흐름이 끊겼거든요. 앨리스가 이렇게 되면 붕 떴죠. 확실히 다르독의 그라가스에 비해서 앨리스가 극초반 해줬던 어떤 인상적인 모습이 지금은 보이지 않는 상황 뭔가 할 게 없는 상황
무난하게 지는 흐름이 나온 것 같아요. CLG가 계속 언급드립니다. 애쉬가 이렇게 킬을 먹었다곤 하나 이 게임은 애쉬가 힘을 쓸 수 있는 게임은 아니에요. 이유는 상대 조합 그라가스 너무 많죠. 이렐리아, 카시오페아 그리고 11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있는데 애쉬에 비해서 어쨌거나 라인 클리어는 훨씬 좋고 유틸성도 궁극기가 좀 서로 성향이 달라서 그렇지 평균 기대값을 보면은 11은 쪽이 좀 더 편하긴 하죠. 그렇지. 그래서 계속 사이드 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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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반복하다 보면은 11은도 파밍 면에 있어서는 뒤지지 않아요. 결국 그 과정에서 11은가 코어템만 그냥 뭐 한 발 늦게 따라와줘도 어차피 11은 입장에서는 한타 때 지금 막 완전 내가 지금 하드캐리 해야 되는 그런 원딜의 입장이라기보다는 느긋하게 튕기는 부메랑 딜 넣어주고 사냥 계시로 아군에게 버프 주는 그런 입장인데 자, 이런 걸 뭐 만들어야 돼 이런 건 좀 만들어야 되는데 드라가스가 헤르베스의 발걸음도 있고 안 통하네요. 안 통하네요. 이게 너무 쉽게 좀 안 이게 하나씩 잘라주는 나와야 되는데 아무런 데미지를 입히지도 못했어요. 뭐 스펠을 뺀 것도 아니고 한타가 잘 안 인시를 걸기가 좀 어렵다라는 것만 좀 확인한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카시가스 지나가면서 뭐 도깨눈 같은 거 깔아버리면은 애쉬가 사실 되게 할 게 없거든요. 오호. 바텀 쪽, 그러니까 탑라이너들 간의 교전에서도 단순 CS 차이가 좀 되게 심하고요. 자, CLG 입장에서는 갑자기 뭔가 벽에 부딪힌 느낌입니다. 이거는 진짜 CLG가 이기려면은 진짜 많은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시간을 버텨야 되고 아이템들이 확실히 나오게 돼. 근데 그 아이템이 확실하게 나온다고 해도 이긴다는 보장은 없어요. 왜냐면은 시간이 지나서 아이템이 나온다는 얘기는 11은도 같이 큰다는 얘기고 11이랑 애쉬가 둘 다 커버리면 애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원딜 쪽 딜이 좀 더 세다 이것도 상세가 되거든요. 결국 그때가 돼도 뭐 기동력 면에서야 당연히 팀리키드가 훨씬 더 유리할 거고 이델리아의 나르의 역할 면에서도 나르가 뭐 궁극기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챔피언이라면 훨씬 더 높겠지만 그게 아닌 챔피언이기 때문에 네네. 잘 큰 이델리아가 이 게임에서 가지는 파급력을 나르가 기대 그 이상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가 너무 과감하게 들어간 느낌인데요. 그런데도 단단해 잘 컸네요. 너무 잘 커서 다르도 이게 약간 무리 너무 잘 컸죠. 예, 이거 사실은 하지 말아야 될 플레이였잖아요. 그냥 배치기 한번 쓱 쓰고 원딜 전멸 교환해 버렸죠. 이러면은 네. 애쉬가 움츠러들어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자 갑자기 파고듭니다. 아 거기다 비용등이 빨리 썼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CLG는 교전을 할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이거 CLG 우리 싸움이 안 된다. 아, 정글도 또 뺏겼어요. 안 뺏겼네. 저분이 괜히 이러다가 자 이것도 이것도 안 좋아요. 칼날 세도가 아, 네 여기까지. 오 많이 맞았어요. 오 자 키드는 진짜 그냥 이렇게 그냥 뱀이 토끼 잡아먹을 때처럼 그냥 계속해서 CLG를 빙빙 감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천천히 조인다. 이대로 그냥 진짜 탈수기 돌아가듯이 판코트 그냥 그냥 이렇게 목조이고 있으면은 CLG가 알아서 자멸하는 구도가 나올 수도 있어요. 사실 이게 제일 숨막히는 단계잖아요. 우리 정글 쪽 시야를 먹어야 된다. 우리 정글 쪽 시야를 먹지 못하면 한 걸음 나갈 수가 없다. 그쵸. 이 상황이 진짜 답답한 상황인데 지금 CLG가 그런 상황이에요. 5킬 대 7킬 킬수로만 놓고 본다면 아주 불리한 상황이 아닌데 단순히 이게 정글 시야 먹어두고 버틴다고 지금 답이 나오는 게임도 아니에요. 그렇다는 게 더 답답한 거죠. 근데 그거조차도 먹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드래곤이든 뭐 이런 것들의 권리도 지금 팀 리퀴드에게 있는 상황이고요.
카르마 시미르 바텀 조합도 라인전 구도가 무너지는 지금 무너진 이후의 단계부터는 이렇게 만트라로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기동력 메꿔주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죠. 자 애쉬국 애쉬국이 들어가고 현상병도 잘 들어갔는데요. 딜 못 잡았어요. 그런데 시미르가 오면서 오이가 내가 따라 자 애쉬가 딜러 프리드 일단 그러면 와 근데 석화 형시야 도끼의 눈피 위치가 너무 좋아요. 애쉬가 문제고요. 결국은 야, 가시오페아가 네. 저런 지형에서 교전에는 진짜 특화된 챔피언이라 나름대로 스테이 선수는 프리디를 최대한 넣었는데 역부족이래요. 하하 여기서 경기는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CLG의 최선이었어요. 네 할 거 다 했죠. 여기서 그라스 궁을 너무 잘 뺐거든요. 빠지고 시작을 했고 반응 미드라이너 정화도 여기서 뽑아냈죠. 내가 따르가 만약에 여기서 이렐리아를 같이 걷어냈다면 얘가 좀 달랐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렐리아가 같이 안 걸렸죠 칼라시도 때문에. 아 세 명한테 공이 카시오페아 궁극기가 석가영씨가 세 명한테 그냥 꽂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렐리아가 쿼드라킬 드래곤도 가져가는 팀 리퀴드입니다. 생각보다 롤로 선수가 쿼드라킬 했네요. 아 진짜 이거 물론 이제 유럽과는 다르게 NA쪽은 3판 2선이기 때문에 네. 1경기 진다고 해도 분명히 남아있는 경기들에서 가능성이 남아있는데요. 일단 이 경기는 진짜 바텀과 정글러가 초반에 정말 잘해준 거에 비해서는 정말 좀 초라한 결과값인 것 같아요. 허무하다. 그렇죠. 네, 좀 허무하다 느낌에 그렇죠. 끊어먹기. 오 이런 거 좋아요. 자 이거 끊으면 그렇죠. 자 이대로 미드 좀 밀면서 근데 이건 방금 정말 잘했죠? 이 판단은 너무 좋았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 얼마나 가져갈 수 있을지 카시오페아 하나 잡고 가져갈 수 있는 절핌이 어디까지 될지 좀 지켜봐야 돼요. 바둑궁이 좀 있으면 돌아오거든요. 만약에 그걸로 추가 변수가 나온다 하면 정말 좋겠지만 일단은 그냥 할 게 없네요. 아 피웅덩이를 사실은 웬만하면 더 아끼고 싶은데 지금은 피웅덩이 아꼈다가는 바론 달리는 오더가 나왔나요? 바론을 좋아하는 북미 지금 이득 볼 때 확 봐야 되긴 해요. 지금 뭐 낚시를 하던 바론을 치던 자 이러면은 바론 못 건드리겠네요. 이러면 결국 미드 1킬과 미드 1차 타워 철거 이걸로 좀 만족을 하는데 네 실 입장에서는 진짜 한숨 나올 것 같아요. 정말 잘 끊었는데 이걸로 끝이구나. 정말 잘 끊었는데 우리 이득은 이걸로 끝이구나. 야 근데 지금 그 이득조차도 카시오페아급 정도를 하나를 끊어내야지만 가능한 건데. 자 근데 전멸! 벽이랑 박았어요. 벽이랑 박았어요. 엑스 전멸 있고요. 전멸 레지컬 전이 바드가 궁을 자 근데 이거 들어가서 그냥 자원이 아 부메랑 검에 와 진짜 너무 잘 커서 이렇게 우겨넣는 게 돼요. 너무 잘 커서 네. 정글러 없으니까 이제 팀리퀴드 이제 바론 먹으러 가죠. 카시오페아도 있고 또 낙지하나요? 아니면 북미답지 않은 노바론? 굳이 바론을 칠 이유가 지금 팀리퀴드는 없어 보이거든요. 있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최대한 낙지하려는 것 같아요. 네. 변수를 안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래도 때리죠. 안 오면 쳐야죠. 안 오면 쳐야죠. 네. 이릴리아가 지금 미드를 뚫고 자, 바론쪽으로 그러니까 이동하고 있으면서 스타즈 일단 빗나갔고요. 혈사병 어떻게 쓰나요? 그냥 주자. 어 근데 그냥 주자라고 하긴 다르샤 님이 물렸는데요? 이게 그냥 주자와 싸우자가 지금 같이 나온 것 같죠? 나르 쪽에서는 메가나르 되니까 이거 한번 교전 걸어보자. 혈사병이랑 내궁 믿고 한번 걸어보자. 그리고 아군 쪽은 아 이거 안 된다 빠지자. 이게 갈렸던 것 같네요. 이런 상황이 나온 건. 어쨌든 발언을 막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미키드 입장에서는 여기서 확실히 더 발언 버프 있는 동안에 세기를 박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어요. 이제 앞으로가 문제죠. 또 대치전 구도에서 카시오페아가 정말 좋은 부분은 이렇게 되게
발이 좀 많이 묶여있는 챔피언들 상대로 카쇼페아 도끼의 늪이 진짜 좋은 효율을 가져요. 대치전에서 그런 거랑 연계가 되었을 때 그라가스가 이니셰이팅을 열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도 훨씬 더 많아질 거고, 그러니까 CLG는 아예 그냥 밀 수 있는 타이밍이 나왔을 때 우리가 뭐 역낙시를 하자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 뒤쪽에 핑크 와드 저걸 안 봤어요. 이거는 이런 데 갈 때 위쪽 부시 체크하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인데, 그만큼 CLG는 지금 시야가 좁아진 상태. 그쵸? 눈이 좁아진 상태. 그런데 다르도 다르도 몸으로 왔는데, 네, 이거 이러면 죽었죠? 네, 가시오페어 존야를 쓰면서 이니시티 걸었는데 이게 잘한 것 같진 않고요. 자, 나름을 잡아야 돼요. 나름 분노. 자, 분노 쌓여. 분노 쌓여. 근데 카시가 너무 세요. 카시가 너무 세요. 카시가 너무 세요. 자, 위쪽 교전. 위쪽 교전. 앞으로 갈 때 먼저 죽는데 스틱세이도 이거 이러면 스틱세이도 죽었죠. 이쪽도 카시오페아가 2대1 이겨버리고요. 최악의 싸움. 다르독이 큰 그림 봤네요. 다르독은 지금 순교자가 됐어요. 그렇게 됐네. 아, 또 이렐리아가 트리플킬 하면서 이건 참 다르독이 잘리고 시작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 지금 그만큼 이 양팀의 어떤 균형이 얼마나 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교전이었습니다. 그렇죠. 다르다고는 순교자였어요. 상대가 안 싸워준다 그러면 그냥 내가 죽어버리자. 그러면은 4대 오니까 아마 싸워줄 것이다. 쭉쭉 억제기 타워 두 개가 나가고, 팀리키드가 오늘 보여주는 스타일상 그렇죠. 여기서 추가 이득을 보기보다는 그냥 깔끔하게 정비하고 오면 우리가 이제 거의 뭐 9화를 이겼다. 그렇죠. 여기서 이거는 다르독 선수는 사실은 하지 말았어야 될 플레이이긴 했어요. 너무 시원하게 죽었죠. 그러다 웃으면서 죽었어요. 네. 여기서 후이 선수가 한번 여기서 특화 영시를 예상을 한 건데, 여기서부터 이제 특화 영시와 이어지는 앵도폭발과 도끼를 깔면서 2대2 그러면서 뒤에서 합류한 피닉스가 진짜 네, 롤러의 이렐리아 때문에 위쪽 상태는 어쩔 수 없었고 아래쪽은 2대1을 카시오페아가 그냥 잡아버리는. 사실 카시오페아도요 잘 크지 못했을 경우엔 임팩트가 좀, 보세요 웃고 있잖아요 다르도. 박수치면서 내주급은 틀리지 않았어. 팀원들 보고 이제 막 응원단장 돼가지고 한타하고 있는데 파이팅 팀리키드 막 이러면서 그냥 옆에서 응원하고 있고. 확실히 비슷하게 성장했을 때 이렐리아와 나르의 어떤 기대값 자체가 좀 나온다. 지금 조합상 이렐리아의 힘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뭐 이렐리아가 뭐 시간 지나면 약하다 뭐 그런 얘기를 좀 듣는 픽이긴 해도, 또 굽너프 이후에 이 경기는 뭐 킬도 정말 잘 먹었고 상대도 바드, 애쉬 물어줄 게 너무 많아요. 애쉬도 결국 성장을 보면은 이제 11회와 아이템이 같습니다. 오히려 치명타 측면에 있어서는 11회가 딜이 더 잘 나온다고 생각을 해봐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애쉬는 편안하게 프리딜을 넣을 수가 없고 눈치를 엄청 봐야 돼요. 아이템이 아무리 나와도요 결국 그 딜을 잘할 수 있다라는 걸 따질 때에는 RPG 게임들처럼 허수아비를 칠 때 말뚝딜을 할 때가 가정을 하는 게 아니라 딜을 얼마나 할 수 있냐, 어떤 상황이 나오느냐 이걸 두고 가정할 수밖에 없죠. 에로에를 애쉬는 일단 뒤에서 궁 쓰고 상대편 스턴이 뭐뭐 빠질지를 본 다음에 들어가서 때려야 되는 상황이고, 애쉬는 그냥 사장 게시 누르고 튕기는 부메랑 팅팅팅팅 하는 걸 보고 즐길 수 있는 상황이고요. 시비르죠. 시비르가 네. 또 그 사이에 이렐리아가 백도 이쪽에 성공했고요. 네, 막을 수가 없어 보입니다. 이거는 네, 막기는 사실상 힘들고. 네, 애쉬의 그냥 다 빠져서 이거는 최후의 한타, 최후의 한타. 네, 졌지만 잘 싸웠다 해봐야죠. 졌지만 잘 싸웠다. 졌지만 잘 싸웠다식 한타를 자 프리딜 하면서 애쉬가 졌지만 이렐리아 데려간. 아, 네. 쌌지만 잘 졌다. 졌지만 잘 졌다. 1경기 팀 리퀴드가 먼저 가져가면서 1대0 앞서 나갑니다. 아무래도
CLG 쪽 바텀들도 굉장히 잘해줬고 조합상 분명히 이런 이렐리아가 잘 컸을 때 약점이 있는 건 맞았지만 이렇게까지 될 경기는 아니었다 생각이 돼요. 하지만 미드라이너가 초반에 솔로킬을 당하게 되고 상대 정글 그라가스의 동선이 어쨌거나 앨리스와 비등비등하게 잡혔을 경우에는 CC가 더 많기 때문에 활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라가스는 단순히 바텀만 좀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닌 탑 쪽에 힘을 실어주면서 양쪽 날개를 부러뜨렸고 미드 쪽에서는 미드라이너의 그런 솔로킬로 자연스럽게 미드라인이 좀 무너지면서 바텀 라이너들이 가지는 힘이 많이 약화가 됐고 이런 팀리퀴드 쪽에 이제 결국 그 정글러인 다르독 경기 시작 때도 언급드렸습니다만 다르독 선수가 이제 합류가 하고 점점 이제 이런 팀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동시에 리퀴드가 조금 이런 실력이 올라오는 것도 팀 전체가 실력이 올라오는 것도 다르독 선수의 강세와 함께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그것을 네. 제대로 보여주는 첫 경기 아니었나 싶네요. 엑스미디 선수의 앨리스가 초반에 정말 바텀 라인에 가서 고치 끝까지 아끼면서 전멸 쓰고 확실하게 포인트 딱딱 전달해주는 모습까지는 인상적이었는데 그러는 동안에 다르독 선수는 킬을 가져다주지 못했다 하더라도 뭔가 시야 장악을 한다든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꼬박꼬박 다 해줬거든요. 그러면서 그렇죠. 후반에는 중후반 이상 이후로는 다르독 선수가 확실히 좀 눈에 띄고 엑스미디의 앨리스는 뭐 한 게 없다라기보다는 할 게 없어지는 그렇죠. 이미 다 시야 장악 당하고 나니 라인은 저는 아무래도 결국 미드라이너에서 솔로킬이 네. 좀 바텀과 정글의 힘을 같이 떼버렸다고 생각이 돼요. 구이 선수 컨디션이 좀 안 좋아 보여요. 네, 오늘 네. 일단 첫 경기 컨디션은 조금 안 좋아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저희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은 LCS NA CLG 대 리퀴드의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